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시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강서구 쪽에 사덕장터라고 있습니다. 사덕장날은 1일과 6일인데 바로 오늘 그 장날입니다. 아, 100년 전부터 장이 섰다고 하는 장인데 그때는 뭐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상인들 모여서 옹기종기 왁자지껄하면서 장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은 10분 정도의 어머니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있는 장터,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10분 정도 되시는 어머니들 중에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이 계시는데 96세가 되신다고 하죠. 사년 후면은 100세가 되신답니다. 평생토록 곡물만 평생 한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장사를 하시는 어머니가 96세. 정말 위대한 삶의 현장입니다. 잠시 후에 어머니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형님. 형님까지 해가지고 4,500원. 건강하시고 이 사덕장터에서 장사를 오래오래 하실 수 있도록 장사 건강하시고 앞사람한테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야겠네. 엄마 악수하세요. 엄마 악수 건강하시고요. 여기는 과일전입니다. 요즘 과일을 뭐가 제일 잘 나갑니까? 밀감이지요. 밀감이 최고죠, 겨울에는. 이야. 사장님은 사덕장터 외에 또 어디 가세요? 아, 여러 가지 옵니다. 막 구매장도 보고, 양판도 보고. 아. 또 장터 인생을 한 뭐 몇십 년 하셨겠네요. 몇십 년 하셨어요? 30년 넘으셨어요? 이야. 30년 넘으셨는데, 요즘 장사가 어떻습니까? 뭐, 안 되지, 뭐.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실 생각하세요? 30년 전과 지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때는 잘 됐죠. 사람도 많았고, 지금은 사람 발길이 끊어졌고. 급식 문제 때문에 시장이 오래 안 간다. 급식 문제 때문에. 급식 때문에 장사 안 돼. 그 옆에 계신 분은 사모님이시네요, 그죠?
두 분, 부부 두 분이서 같이 다니셨네, 평생. 아, 부부 장돌뱅이시네. 부부가 함께 30년 이상을 장터를 돌아다니시면서 장터하신 그야말로 인꼬부부이십니다. 아무튼 오늘 날도 추운데 대박 나시고 장사 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계란 장사를 하시는 어머니가 앉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계란 많이 파셨어요 오늘? 아, 이 계란 한 판에 얼마죠? 5,000원, 5,500원. 5,000원. 이따 따라서. 여기 장사 얼마나 하셨어요? 35년. 35년이면 강산 3번 반이 되네요. 많은 세월에. 이, 자, 뭐야, 계란만 파셨나요? 예. 화장실도 파셔? 오늘 네, 정월 대보름장 날인데 대박 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야채를 팔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장사 많이 하셨나요? 손님이 없어서 동네 어르신들과 옹기종기 앉아서 이야기 마당을 펼치고 계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웃음으로 대신하네요. 날씨 춥죠? 여기는 신발 장사 어머니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여기 보시고 손. 아이고 반갑습니다. 장사 많이 하셨나요? 여기 사덕장터에서 몇 년간 장사를 하셨을까? 40년. 이야,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월. 강산이 네 번이 변한 세월 동안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으나 언제나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오신 우리 어머니들 위대하십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장사 잘 하셨나요? 장사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오늘 정월 대보름장 나라라뇨? 아, 그래도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 장날이에요, 그죠? 그렇네요. 이거 저희 뭐야, 상인회 회장님이 방송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이장님이 방송 하셔가지고, 어? 오늘 그 장이 섰으니 많이들 나오셔서 협조해 주십시오 해서, 날씨도 추운데 벌벌 떨고만 있다가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렴해야 나와야지요. 맞습니다. 자, 신발도 아주 그냥 색깔별로 기가 막히네요. 자, 우리 어머니들 40년이 넘는 세월을 여기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 앞에 바로 또 96세 되시는 어머니까지 계시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몇 살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저쪽에 그 96세 어머니처럼 100세 가까이까지 하실 수 있으실까요? 뭐 한 대로 해봐요. 한 대까지 해보셔야 되죠. 그죠? 뭐? 한 대까지 해봐도 저희 못합니다. 아, 뭐니 뭐니 해도 건강히 받쳐줘야. 예. 그렇죠. 96세까지는 못하죠. 예, 예. 그리까지 건강히 받쳐줄 수도 없고, 이들이 걸려 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그 요즘, 여기 장 말고 다른 장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장사가 잘 안 되나요? 아이고, 나 이 장밖에 안 봐요. 옛날에는 어디 어디 다니셨어요? 아, 예. 그래야 보여요, 사람이. 네. 예? 아. 야채하고요, 하나. 그러셨군요. 아이고, 얼굴이 어짜 이쁘게 나왔는데요? 잘생겼는데요? 지금 그 목소리 다 들어가니까 한 말씀 하세요,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한 말씀 하세요. 무슨 장사 하셨어? 몰라요? 여기 보시고. 뭘 팔러 올라오셨어요? 그 깔깔거리는 모습은 다 들어갔어요. 잘생겨서 나 거기 안 나올래요. 나왔는데. 내가 잘생겨서. 내가 나왔는데. 응? 나왔는데. 추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하루를 피우시고. 할매 집에 타고 내가 뇌포싱을 났어. 내가 안 보였다. 얼굴 안 보였다. 오늘 장사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죠. 얼마나 하셨어요? 할매 집에 타고. 오늘 뭐 쪽파 팔러 나오신 거 아닌가?
나는 역시 쪽파는 이게 양념이기 때문에 파일 장사가 되네요, 그죠? 어머님 장사 얼마나 하셨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38년, 40년 세월입니다. 아침부터 장바닥에서. 장바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태풍이 오나 언제 어디서든 장날에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네요, 그죠?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고 그 세월이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지금 어머니한테 잘 갑니까? 아이고 효자 효녀네요. 아무튼 오늘 날씨 추운데 장사 잘 하시고 예.